자주국방을 향한 첫걸음.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전차라는 지식 명칭을 부여받은 최초의 한국형 전차, K1 전차. 우리나라의 산악지형을 고려해 개발된 K1 전차.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로 활약하고 있다. K1 전차는 1987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전력화가 되기 시작한 전차이고요. 한국이 이제 70%가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산악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육아 현수장치하고 토션바가 조합이 된 복합형 현수장치가 적용돼 있고 저각자세를 좀 더 확대한 닐링 기능까지 적용을 한 전차입니다. 닐링 시스템이란 주포의 고저 구동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차의 차체를 상하로 움직임으로써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낮게 사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경사도는 종경사 60%, 그리고 횡경사 30%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무 장치 없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기능을 도섭이라고, 강을 도섭할 수 있습니다. 스노클을 장착을 하면 2.1m까지 가능합니다. 같이 잠시 사람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는 연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잠시 반동 때문에 뒤로 밀려났을 때는 제 몸은 앞에 있고 제 영혼만 뒤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 반동이 되게 스릴 넘쳤기 때문에 엄청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기존 M계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격 안정화 장치가 없어서 기동간 사격이 불가능했는데 K1 전차부터 사격 안정화 장치를 통해 기동간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동간 사격의 명중률은 약 90%로 대부분의 적 전차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헌터킬러라는 기능은 전차장과 주포수가 따로따로 표적을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포수는 주포를 움직이고 전차장은 전차장 조준경을 독자적으로 움직임으로써 포수가 표적을 찾고 사격을 하는 동안 전차장은 다음 표적을 찾고 사격을 하는 대로 바로 다음 표적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장 환경에 발맞춰 출고 이후 끝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K1 전차. 주포를 120mm로 개량한 K1A1. 네트워크 능력을 향상시킨 K1 E1 등으로 변화하며 우리 군의 주력 전차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K1 전차도 한국 육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력 전차로서 기동력 그리고 방어력, 생존성이 균형 있게 적용된 전차이기 때문에 성능 개량하고 성능을 유지해 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군의 기갑 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대한민국 안보에 크게 이바지한 K1 전차.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1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